자, 이번에 할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3. 이렇게 하는 거군요. 새로운 게임 시작. 파이널 판타지 30년 전 게임입니다. 아야야, 이런 곳에 구덩이가 있을 줄이야. 돌이 좀큰거 같다. 호기심이 왕성하여 마을 밖에서 놀고 있다가 대지진 때문에 동굴에 떨어졌다. 지진 때문에 동굴에 떨어졌다고? 오케이. 오늘부터 고아입니다. 아, 그쵸. 저도 이런 고전 게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 생각나고. 계속 신작 게임만 했으니까 중간에 한번 섞어줘야지. 이런 맛이 있는 거죠, 또. 뭐야. 뭐지, 이 녀석은? 사악한 기운을 내뿜는 정체물 존재가 도박힘을 덮쳤다. 지는 이벤트인가? 아, 때려봐. 이길 것 같은데? 글자를 보고 의심했어. 야야야, 잠깐, 크리 맞으면 죽는다. 내가 성공이죠, 그래도. 남극의 바람 한번 써볼까? 오션 쪽. 아이템. 남극의 바람. 남극 생각나냐? 거북이 남극에도 사나요? 오, 데미지 강해. 이겼어, 이겼어, 한 방. 이것이 마법이다. 이 좁은 어깨로 칼질해도 의미가 없다. 500길, 20포인트, 레벨업. 숙련도가 올랐습니다. 북극의 바람을 얻었습니다. 괜히 포션 먹었네. 바람이 났을걸. 코가 없어, 크리링이야. 너는 선택되었다. 뭐, 누가 선택했는데, 거북이가? 어둠의 대지에서 온 자여, 그대의 희망을 베풀기 위해 선택되었다. 어둠의 세계가 휩싸이려 하는데. 이대로 가면 문제가 되니까. 뭔 소리야. 이제 동료를 찾아. 그러면은 다음 이제 퀘스트를 주겠다. 자, 떠나라. 동료를 찾는 게 먼저 모험이네요. 뭐야? 헬로우 도박힘. 아, 얘가 동료인가 보다. 딱 비주얼이 그거죠. 쓸데없이 지금 화려하죠, 지금? 목에다가 겁쟁이 녀석. 장로 토퍼파에게 키워진 도박힘의 소꿉친구. 얘가 이제 장로 아들이면 저는 얘 이제 노비 같은 거네요. 소꿉친구. 밖에 노는 것을 좋아하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내성적인 소년. 그의 박직함은 이 새끼 마법사지. 내가 마법사 할 거야. 웃기지 마. 마법사야. 딱 봐도 마법사 시키라고 지금 얼굴부터 마법사네. 꼭 저기 여기다가 식탁보 메고 있는 놈들 다 마법 쓴단 말이야. 책도 들고 있어, 더럽게. 내가 마법사 할 거고요. 넌 그럼 뭐 시키면 좋을까? 도적 시키면 좋을까? 호빗으로 하자, 그럼. 호빗이 도적에 어울리지. 호빗해. 야, 호빈 뭐하냐? 나 보면 도망가네? 야! 난 겁쟁이가 아니야. 늘 방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고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알고 있어. 이번엔 도박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거야. 쟤는 다음번에 이벤트로 만나러 보는군요. 여기 가졌으니? 아 이건 야 저기 호빗이 있다. 합류 합류! 물론 마법은 내가 다 쓸 거야. 너는 굳이 마법 쓰고 싶으면 회복 마법 써. 얘 내 거 얘한테 줄 걸. 포션 대용이네. 솔직히 회복 마법이 있어도. 진정의 호빈 나야 도박힘. 네가 담력 테스트 하는 건 상관없는데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물 다 떨어졌다. 난 여기까지 혼자 왔잖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발목 잡지 않을게. 데려가줘. 그렇다면 좋아. 그럼 우리 호빗이는 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전사로 두자. 몸빵해. 아이고 아이고 대장간이잖아. 가출한 딸이 걱정이야. 왜 딸을 다 대장장이로 만들? 미쳤나봐. 시집 보낼 생각을 해야지. 여기가 문제인가 보구만. 딱 봐도 미스릴 강산. 저주를 해방하고 아이템을 구매하겠네. 와 겁나 세 보여. 뭐야 미라랑 스켈레톤이야. 아 스켈레톤. 너 혹시 마법 쓸 수 있니? 너 마법 책 들고 다녔잖아. 야 뭐야 책 왜 들고 다닌 거야? 정신병장가? 이거 3위 마법 1레벨 3번까지 저장된다던가 뭐 그런 뜻이겠죠? 아 아닌가? 만화인가? 모르겠다. 때려봐. 때려보면 알겠지 뭐. 아 미친 에헤헤헤헤헤 에헤이 아 아 아 야! 어 저장아 아우 씨 너 뭐야 니가 딸인 것 같은데? 깍 하는 거 보니까 딸이네. 세 번째 동료인가 보네요. 카스제 대장장이 타카의 손에 자란 소녀. 힘든 대장장이 수행에 신물이 나서 최근에 가출을 밥 먹듯이 한다. 레피아라고 하자 그럼. 호빗은 미안하다. 호빗으로 개명해라. 레피아. 부품도 몇 개 만들었어. 아저씨 딸이야. 잘 됐다. 미스릴 반지를 만들어줘. 저주를 풀려면은 반지가 필요해. 아 난 열심히 배우지 않아서 만들지 몰라. 아, 시드가 알면은 완전 실망하겠는데. 잘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왜 가출이나 하는 거야? 아 맞다. 옛날에 아버지가 만든 반지를 사선왕이 가지고 있을 거야. 나도 데려다줘. 만들지 못하지만 마을 사람들 돕고 싶어. 같이 가자 도박힘. 가자. 우리 레피아가 그러면은 이 파티의 홍일점 히로인인가 보네요. 근데 히로인을 세 번째로 얻어? 너지? 어? 되어 있어. 왕의 반지를 빌리러 왔습니다. 아 그래? 이게 왕이 사는 성이구나. 아련할 기회를 주지. 어제 얘 동료 되는 거 제가 동료 같거든요? 졸라맨이 왕이니? 사슨왕, 진의 저주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됐단 말인가. 이들에 따르면 저주를 풀기 위해 미스릴 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스릴의 힘을 불러 진을 봉인하겠다는 건가. 헌데 정작 반지를 지닌 사라가 보이지 않는군. 사라 공주님이 진에 납치됐다는 건가요? 지는 북동쪽에는 봉인의 동굴에 있을 텐데 동굴에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나 괜히
다 들어가가지고 어쩐지 말도 안 되게 세더라고. 사스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병사, 성이 없었기 때문에 진의 저주에 걸리지 않았다. 행궁군대 살해 공조를 걱정하고 있다. 인구스, 가자! 좋다, 인구스! 그대들은 이의 없는가? 물론이죠. 이두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훨씬 마음이 놓이는걸요. 그래, 가자. 그만 떠들어. 빰빠바바밤. 원래 이렇게 동료를 다 모으고 시작하는 거구나. 아, 4인팟이라 그럼치가 너무 안 들어와. 다 나눠 먹나 봐. 뭐야? 뭐야? 내가 무사했냐고? 하긴 내가 좀 약하긴 하지. 근데 내 걱정을 하다니. 지 걱정이나 해야지. 지금 양심머리금 얘 때문에 찾으러 왔구만. 맞아, 미스릴 반지 좀 주세요. 아, 저 파티 멤버 층이 없는데? 인구수가 지켜주면 되지 않을까? 물론이다. 아, 잘 부탁해. 뭐야, 합류했다고? 아, 너는 대화 담당이야? 무서웠죠. 고마워, 인구스. 언데드가 사는 동굴에 혼자 왜 들어간 거냐? 개인적으로 재밌네요, 굉장히. 하긴 명작. 아, 얘가 진이야? 산적인 줄 알았다. 이프리트 같은 느낌인가 보네. 야, 이거 지면은 게임 터지는 거 아닌가요? 사라 공주님이 해주시겠지? 아무 반응이 없어. 후하하하하. 어둠의 힘이 충만한 이 몸에게 그딴 반지가 통할 것 같으냐? 야, 쎄 보인다. 야, 너 때려. 극딜이야. 100. 200 데미지 플러스 블리자드. 260. 야, 마법 너무 좋아. 마법 너무 사기야. 마법 너무 사기야. 남극의 바람을 준 이유가 있는데, 남극의 바람이 바람 속성이 아니라 얼음이잖아요. 얘한테 좋은가 봅니다. 1400길, 50포인트. 50포인트밖에 안 주겠다고? 굳이? 이 악물고? 노가다 너무해서 보스인데 숨도 못 쉬었죠? 원래 내 생각에 인구스 레벨 정도로 오는 것 같은데, 가차없죠? 바구리 장사 없는 법? 오! 복인당했고요. 우리들은 다 사라지고 있네요. 저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얘 혼자 갈수 있어? 언데드를 뚫고? 버리고 가는 것 봐. 난 쇼컷이야. 주인공 뜨건이야. 여기서부터 걸어가라 그랬으면은 사람들 게임 접을까 봐 우리만 보내줬나 봐. 뭔 일이 생긴 거지? 또 크리스탈. 여긴 크리스탈이 있던 곳이야. 야, 성에 가면 뭐 줄까 나한테? 공주 버리고 왔다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소환했노라. 너희는 빛이, 아, 궁서체 너무 역겹고요. 너희는 빛의 전사로서 희망을 퍼뜨리기에 선택된 자들이다. 내 속에 남아있는 빛을, 최후의 희망을 너희에게 남기더라. 이대로 가면 빛이 소멸되어 모든 균형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빛을 받으면 크리스탈에서 위대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봐도 수정이 아닌데, 얼음 조각인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기다리는 건가? 뭐야? 게임 끝났어? 아니지?
농담하지 말고.